짝짝해! 쳐먹어! 버리지마. 그렇지! 아... 아니 근데 게으리... 포탈 까지 말라고. 어, BGM 좋다, 근데. 내 체력 자체는 약해. 약한 거 같아. 몰라, 여기서 또 진화를 하거나, 뭐, 또 변형을 하거나, 그런 그지 같은 상황이 없다면은. 오히려 마지막 보스 치고는 너무 고만고만한 게 아닌가 싶은데. 가만두지 마. 아, 이건 인식해! 인식을 하란 말이오.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미쳤구나. 본격적으로 타이트해지는구나. 빵피 까였다 이거지. 랑기야 랑기야 버텨 버텨라 랑기야 랑기야 랑기야. 넌 어지거 태풍이야. 아 야야야 너무 빠르다.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리지마. 그래 그냥 회복해. 그걸 회복해. 여기다 데미지가 올라갔어. 잠깐만. 이거 안 좋은데. 징아!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이씨. 그나마 다행이야.
앞에서 나왔어. 그렇지. 걔를 피우지 마. 걔들 피 통을 제대로 힐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니. 아. 확 세려. 다 장비가 있어요. 아예 그러기는 안 걸려고 안 걸려. 100% 그만이야. 얘들은 거의 100%야. 난리야. 아따 아따. 근데 오히려 1차전보다 더 쉬운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용하고 이무기가 방어 빙의에 강한 그게 있어가지고 공격이 근데 걸렸어. 이만 하자마자 걸리니? 그런 면이 좀 있어가지고 신용도 아니야. 그나마 다행이지. 아다다다다. 아우 팔 아파 진짜. 손가락 아파 뒤지겠다. 야 적당히 하자고. 자 끝내자. 끝내자. 그렇지. 몇 대 맞았지. 야 빙 하지 말고 때려. 때리라고. 쉬지 말고 때리라고. 아, 시끄럽네. 딴 드라다.
이런, 어째서 내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징어. 너희들처럼 인간이 녹아들어 긍지를 잃은 녀석들에게 왜 내가... 요게 긍지라는 게 무엇일까요? 전 유민호님의 집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역시도 후회하지 않는 양양. 버림받았지만. 진호 그렇구만요. 버림받았지만. 염라대왕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배 같은 것이 아니라 우정이라고. 이제 아셨죠? 이게 우리들의 우정의 힘입니다. 위스퍼.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끝난 건가?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요괴 엘리베이터를 닫아야 하는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요. 뭐? 요괴 엘리베이터를 닫으면 위스퍼랑 요괴들도 사라져버리잖아. 녀석을 써트렸는데 왜? 오징어 녀석이 사라졌어도 요마계는 아직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 혼란의 영향으로 나쁜 요괴들이 인간계로 오려고 하겠죠. 그걸 막으려면 요괴 엘리베이터를 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윤민호님,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따르기 마련이죠. 이곳에서 만났을 때부터 우리가 헤어질 사실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자, 요괴 집사 위스퍼, 마지막 임무입니다, 위스. 이 봉인으로 요괴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닫혀라, 요괴 엘리베이터! 너무 허접하지 않아, 그래도? 그런 것 치고는? 아니... 위스퍼! 집사의 역할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니, 감유당하다니, 엘리베이터가. 우리는 원래 세계로 돌아갑니다. 안 돼! 백모가!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시마냥! 분명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차압딱지를 붙이다니. 이제 작별입니다. 아니, 요괴워치도 사라졌어. 안녕히. 야, 임마, 나 이거 2 나오는 거 알아, 임마. 2 있잖아, 일본에 이미. 2까지 나온 거 안다고. 수작 부리지 마. 빨리 튀어나와. 안 그러면 안 튀어나오면 원산 폭격시키겠어. 고마워, 위스퍼. 요괴들아, 잘 가. 밑장빼기냐? 자, 아마 이 스템롤이 끝나고 나서 이게 사실 S급 퀘스트도 있고 이게 사실 엔딩이 시작인 게임이라서 엄밀히 말하면 포켓몬도 그렇듯이 앞으로 모아야 할 요괴들도 겁나 많고 내 운이 안 따라주면 못 모을 요괴들도 많고 서브 퀘스트나 무한지옥인가? 해가지고 추가 즐길 거리가 엄청 많은 게임이라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의 시작일 뿐이야.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 파일이 잘못됐으면 그럴 수도 있죠. 너 뭐냐? 얘가 애니메이션에서는 M이잖아 완전 성향이. 더 때려주하는 스타일이라면서. 애니메이션 나 몇 편밖에 안 봐가지고 다 안 봐가지고. 이제 한국인들 이름 나온다. 닌텐도 오브 코리아. 제발 Wii U 좀 정발 좀 해줘 이것들아. 아무리 Wii U가 망한 게임기라 하지만 그래도 출시된 지 3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정발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대난투도 3DS 버전만 나오고. 진짜 젤다의 전설 바람의 텍스 좀 한글 넣고 싶다. 아니 솔직히 국가코드 없이 그냥 발매만 해줘도 되잖아. 정책 좀 바꿨다고 하고 좀만 굽히면 되는데. 그럼 나름 수요가 있을텐데 말이야. 이게 루빈양, 초파진양 이것들이죠? 귀엽긴 하고. 네, 안녕하세요. 좋아요. 이렇게 엔딩을 보고서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어느 때와 같은 매일이 시작되었다. 아주 평범한. 어? 아니 시관이야. 아니 정작 잡지 그래, 못한 녀석들도 왔어. 아주 평범한 내일이. 끝. 이지만 끝이 아니지. 새로운 퀘스트가 추가되었기 때문이야. 그래, 정글헌터, 행복병원, 영체영체서점, 만물상 등의 상품이 추가되었습니다. 끝이지만 끝이 아닌 끝 같은 끝. 이제부터 겁나 할 일이 많아요.
솔직히 맘만 먹으면 진짜 이거 몇백 시간도 할 수 있어. 오늘도 덥다. 아유, 덥다고 늘어져서 빈둥대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불도 시원해진다잖아요. 이런 날일수록 열심히 움직이자고요. 위스퍼한테만큼은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구미는 퀘스트 따로 깨야 돼요. 친구로 만들려고. 그나저나 이렇게 날이 더우면 그날이 떠올라요. 유민호님께 작별을 구하고 인간계를 떠났던 그날이. 말 돌리는 것 좀 봐, 병신. 유민호님, 이상하지 않으세요? 희윤이가 요괴와 인간을 중재해둔 덕분에 이렇게 돌아왔지만 요괴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리기까지 저희는 꽤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인간계에는 아직 여름방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까? 여름방학이 길어도 너무 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난 여름방학 평생 지속되면 진짜 거기서 살겠다. 존나 좋지. 맨날 바닷가 가가지고. 실은 왜 이런지 짚이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인간계로 돌아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으로 정신이 없을 때 틀림없이 그딴이 봉인이 풀려버렸을 겁니다. 이름하여 무한지우. 요막에 어딘가에 있다는데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장소. 그곳에 봉인되어 있던 요괴가 눈을 뜨면 세계의 질서가 어지럽혀진다고 합니다. 요마계에서 요괴가 날뛰거나 같은 시간이 반복되거나. 네! 바로 지금과 상황과 똑 닮아있죠. 요괴 극비 정보에 의하면 어딘가의 부자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민호님, 그 부자인지 뭔지를 찾아갑시다. 뭐? 그 정도 정보를 어떻게 찾아? 인간과 요괴의 세계를 구한 유민호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을 테니까요. 요괴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린 덕분에 강한 요괴도 인간계에 와 있으니까요. 그들과 친구가 되며 부지런히 찾으면 돼요. 자, 그럼 갈까요? 렛츠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마을을 자유롭게 모험을 하면서 무한지옥을 클리어하고 수많은 S급 퀘스트들, 추가된 퀘스트들을 클리어하면서 보다 강한 요괴들을 모으는 게, 그래요, 요괴워치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포켓몬하고 비슷하죠. 자, 아무튼 본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끝났으니까. 자, 이제 번외편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자.